즉석밥이랑 양배추, 양파, 소세지를 이용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양배추는 이 정도 양만, 다 필요는 없어요.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굵기로 해서 네모네모지게 썰어주시고, 양파는 중간 사이즈 양파 한 개 다 넣을게요. 얘도 볶음밥용으로 네모네모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. 소세지는 동글동글하게 썰을게요.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. 즉석밥은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시고 차가운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실 거고요. 기름은 사용 넣기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제일 먼저 양파랑 양배추 먼저 볶겠습니다.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되고요. 볶음밥 두 번째 팁, 간이 다 비슷해야 돼요. 밥이랑 지금 볶는 야채랑 소세지랑. 그래서 지금 간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맛소금을 아주 조금, 간이 되지 않게 살짝만 넣어줄게요. 불 조절이 가능하시면 지금 불을 한 단계만 더 키우겠습니다. 그래서 양파랑 양배추가 잘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세요. 약간 굵은 후춧가루 3분의 1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레드페퍼 두 개 정도 이렇게 부셔넣을게요. 매콤한 맛이 기름이랑 어울려지면서 싹 올라옵니다. 볶아주시고 아까 준비해 놓은 소세지 마저 넣겠습니다. 소세지는 짭짜름하게 밑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간은 더 하지 않을게요. 소세지랑 양파랑 양배추가 맛있게 볶여졌어요. 자,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드리는 볶음밥 맛있게 하는 세 번째 방법. 볶음밥은 찬밥으로 해야 맛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고슬고슬하기 때문이죠. 잘 보세요. 제가 장갑을 꼈고요. 장갑에 식용유를 똑똑 떨어뜨려서 기름칠을 좀 할게요. 햇반을 손에다 이렇게 놓고 부셔주세요. 살짝 기름칠도 하면서 밥이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는 거예요. 뜨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찬밥인 상태로 바로 하는 거예요. 이게 찝찝하시면 이렇게 국자로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셔도 돼요. 그래서 날라리 다 풀어주셔야 돼요. 불은 꺼진 상태고요. 처음에는 약불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열이 살짝 올라오면요, 굴소스는 반스푼입니다. 설탕 반스푼입니다. 자, 여기서 마지막 팁! 여러분, 볶음밥은 비빔밥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울 때 1000번 볶는다고 말씀을 하거든요. 그래서 5분 이상, 지금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갈색이 나올 때까지 5분 이상 오래 볶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 찰기가 없어지면서 고슬고슬 맛있는 볶음밥이 됩니다. 센불에서 볶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.